크리스마스 노래 같은 거 틀어놓을까? 그래? 보여? 아직 안 보이나? 보여? 안녕! 딴딴딴. 안녕하세요. 저 어제 햄버거 먹고 잤더니 좀 부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너 햄버거 먹었어? 어. 오늘 머리를 좀 뽑아봤는데 어때요? 이게 구도가 둘이 나오기 너무 힘든 구도야. 안녕 더비. 저희 안전벨트 잘 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를 틀려고. 디스 크리스마스 틀어줘. 햄버거 먹었는데도 왜 예뻐요? 아, 난 햄버거 먹는데 왜 또 햄버거 먹냐고 하는데 진짜 지금 햄버거 시켰거든요. 표시는 어제 햄버거 못 먹어서. 이거 죄송한데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가루로 뒤집어서 할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저는. 아! 더비 괜찮아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불편하네. 차에서 하니까. 양배추 어디 갔어? 떨어뜨렸어? 그럼 이따 찾아봐야겠다. 오늘 햄버거 먹어서 햄버거 먹기 싫어서 치즈 스틱 시켰어요. 너무 배고파서 빨리 시키고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시켰답니다. 너 그거 알아? 나 오늘 태어난 지 9000일이다. 9000일? 응. 답을 알려줬어. 만이 되면 얘기해. 만 되면 뭐 해줄 건데? 만대 때릴 거. 이렇게 뭐라고 올려요? 저도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껴놔. 나밖에 안 보이잖아. 아니 이렇게 배가 보여.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거기다 해봐. 내 햄버거 잠깐 들어봐. 더비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 상관없어. 아니면 세로로 해서. 야, 어머, 매진이 보인다. 어, 너무 죄송해요 매니저님. 이렇게. 어, 더비 괜찮아. 더비 괜찮아요? 더비 잠시만. 야, 왜 근데 소스가 없어? 있어. 이렇게 해서 어때? 이렇게? 소스가 없어. 있어. 소스. 누가 스위트앤 상어를 시켰어? 누가 저절로 드셨어. 근데 그런 거 그냥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맥도날드에서? 아니야. 원래 소스 근데 우리 소스 안 물어보긴 했어. 사람이 드신 거 같은데? 글창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네. 옆으로 할까 그냥? 응, 옆으로. 여러분 저희 옆으로 할게요. 뭐야? 어떻게 매니저님 나왔나 봐요 여러분. 매니저님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좋아.
가져가줘. 지금 상상이 불안해. 손에 다 묻겠다 이거. 어제 새벽에 연습 끝나서 오늘 아침에 큰우 또 연습을 갔다가 맞아요 샵에 들렸다가 스케줄을 가는 중이에요. 네. 어제 원래 육아 같이 먹자 했는데 그 뒤에는 또 제가 또 다른 스케줄이 수업이 있었고 어제 잠깐 손절했어요. 그래요. 제가 같이 먹자 이랬는데 그래? 그리고 쌩까고 가던데요 저? 어제 진짜 늦게 껐나봐. 어제 진짜 소리 지르면서 와서 깼잖아요. 그 정도로 안 질렀어. 아우 힘들어. 그냥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간 거였거든요. 응? 왜 한국만 나오지? 이제 다 잘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르바우즈 가사를 아직도 못해요. 왜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그 같이 하는 파트도 너무 어렵고 혼자 하는 것도. 댓글로 그 댓글 보고 싶은데 노래가 꺼졌죠. 그럼 그럼 노래 꺼. 댓글 볼까 그냥. 보이즈 브이에빠네. 너 맥너겟 진짜 하나만 먹었거든? 응. 잘 먹네 창민이. 노래가 커서 잘 안 들는데. 애들아 눈싸움을 해. 그러니까 나 눈이 나 눈싸움 잘하네. 오늘 아침에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 있었는데 회사 거의 도착하기 전에 엄청 내린 거야. 하나도 안 내리다가. 아 눈싸움 하라고? 그거 아니야? 난 눈싸움 하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그냥 오다 또 말겠구나 이랬는데 회사에서 끝나고 연습 끝나고 올라왔는데 샵 가려고 근데 눈이 이렇게 쌓여있었어. 아우 그 안에 진짜 많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구나 느꼈지.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쌤한테 정말 왕대두로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머리 딱 붙여주세요 이러더라고. 볼륨 머리에 딱 붙여주세요 이랬어요. 목걸이 예쁘다 찬이요. 제가 좋아하는 목걸이에요. 이거 무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먹어 왕대두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 머리 안 큰데 시창미 옆에 있으면 머리 커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안 보여. 치즈 때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너 두 개 먹었는데. 나 세 개나 먹어? 아니 나 하나 더 먹어야지. 두 개씩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두 개 더 먹으려는 줄 알았지. 안 되지. 치즈 때 양보 못하지. 핑크 형광펜 같대요. 아 이게 원래 너무 빨리 빠지는 게 원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즈스틱 한 입만 달라는데? 다 먹었는데? 근데 머리색 너무 잘 어울린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치즈스틱 앞에 무너지는 우정. 내가 밥 먹었으니까 내가 잠깐 볼게. 응. 방송할 줄 아시네 이분. 쿠키 방금 제가 우거우거 먹는 모습 보였다면은 여러분. 조용히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왠지 살짝 보였을 것 같아 우거우거 먹는 모습. 짜잔. 치즈스틱 눈이 오는 게 이상하다 뭔가 기분이. 뭔가 진짜 겨울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니까. 아이고. 너무 옆이야? 그럼 좀 옆 틀어줄게. 댓글 좀 읽어주세요. 최찬이 커피 그만. 그럴 수 없어. 커피 너무 마시 너무 많이 마시긴 해 너.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8번 86번의 키스를 해줘. 널 열어주는 하나뿐인 비닐번호야. 더비로 이행시 해줘 해보라고요? 하나 둘 셋 더. 빨리 더 더비 하나 둘 셋 비 비비비 큰일 났네. 오늘 방송 못하겠다. 저는 진짜 여러분 이 이행시 이런 거 진짜 못해요. 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좀 더 올리면은.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오 얘 지금 딱 좋다. 저한테 궁금한 거를 올려주세요.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 타임.
저희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못해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 바밤바 그거 아니야? 맞아. 너 바밤바 알아? 바밤바 하고 뭐 바밤바 바 바밤바 바 밤 밤바 뭐야? 몰라. 포토이즘 비하인드? 일단 그 팝업 스토어 자체가 조금 기대를 하고 갔어요. 뭔지 알지? 더보이즈의 서사를 지금, 담은 그쵸 거잖아. 지금까지 뭔가 더보이즈를 축소시켜 놓은 곳이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난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놀랬고. 맞아, 엄청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저녁에 몰래 갔거든요. 그 다 닫고 나서 백화점. 너무 크고 그동안 모아놨던 옷들 뭐 스티커, 앨범 이런 거 다 보는데 너무 뭔가 감동이랄까? 거기 한정판 앨범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안판 지금 살 수 없는 앨범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너무 추억이었고 캔들 달라고 했는데 내가 캔들 안 줘서 지금 서운하고 막. 왜? 캔들 향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뭐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캔들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아,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걸로 해주셨어?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쁘던데. 아, 너무 예쁘, 너무 냄새가 좋던데요. 그래서 방에 켜놓을 거라고 하나 달라 했더니 안 주더라고. 나중에 줄게. 그냥 사오지 거기에서. 돈 내고? 어. 단말기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문 닫아서. 창미나 주연이 롤페 어쩌다 까먹었니? 까먹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를 많이 좀 쓰면서 더 읽어봐요. 내가 읽을게. 몇 명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서 썼었어요. 몇 명씩 이렇게 나눠 쓰는데 저는 다 쓴 줄 알고 다 했는데 분명 다 썼어. 나는 다 썼었는데 딱 그날 안 거지. 왜냐면 어? 내가 주연한테 무슨 말을 했더라? 그날 주연이 거 이제 읽는 읽을 거? 때? 어. 아 그때 안 가. 그래서 제가 구성할 때 나 주연이 거 안 쓴 거 같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결국 아 얘기 못하고 넘어간 거지. 그래서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지금 근데 마침 딱 기회가 있었네. 팝업스토어에 가고 거기에 걸려있네? 그래서 몰래 쑥 가고 쑥 이렇게 갔다 왔죠. 감자튀김 1번은 따뜻했나요? 1번 따뜻했어요. 한국 온유가 너무 춥던데요? 그치? 맞아. 1번은 그냥 패딩 입으면 무난한 정도? 패딩 벗고 나가면 어 너무 춥다 이 정도였고 한국은 패딩 입었는데 어 너무 오, 춥다, 너무 춥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국이 훨씬 춥더라. 좀 다른 멤버랑 찍은 거 있냐고요? 저는 항마력이 딸려서 잘 못 찍겠더라고요. 저는 현정밖에 없었어요. 현정 근데 금방 멤버들 거 보다가 아 어떤 멤버랑 해야지 뭔가 재밌게 찍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현정께 뭔가 재밌게 찍을 수 있어서 현정 거를 선택했습니다. 큐뉴선 같이 뭐 해달라는 게 맞네. 큐뉴선 얘기가 많은데 큐뉴선 지금 뭐 지나가다가 뭐
올해 못 나올 것 같고. 원래 올해 뭐 하려 했었는데 네. 시도를 했다가 그래도 시도는 했었어요 여러분. 했었어요. 영상도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나? 아 근데 갑자기 그 뒤로 팬미팅에 뭐에 막 갑자기 스케줄 너무 바빠서. 근데 그때도 바쁜데 우리가 끝나고 맞아. 나와서 메이크업 되는 상태였지. 맞아, 맞아. 그래서 끝나고 막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날 좀 처음이어가지고 더 나가. 어쨌든 내년에는 나오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이 친구들이랑 꼭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내년에 나올 수 있겠다. 내년에 우리한테 어울리겠지? 내년 우리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25세 내야 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게 나와야 된다. 근데 26은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어쨌든 그럼 해보겠습니다. 상민이는 음료를 몇 개 마시는 거야? 이게 또 맥도날드 시켰는데 햄버거 시켰는데 콜라가 있어서 콜라까지 마셨습니다. 재밌는 썰 없나? 재밌는 썰? 재밌는 얘기 해주자. 뭐가 있을까? 뭐 있어? 일본에서 우리 뭐 했지? 일본에서? 아 일본에서 원래 두 명씩 방을 쓰는 거였는데. 아 맞아 그래서 저는 유하고 이제 저랑 쓰는 거여서 맞아. 그리고 키를 받았어요. 키를 받아서 이제 방번호 이제 둘이 같나 체크를 받는데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둘이 다르다 빨리 바꿔라 키. 근데 갑자기 거기서 큐랑 큐씨랑 유씨는 개인방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개인방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왜요? 이러니까 그 방이 침대가 하나 있는 방이 있어갖고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아 너무 감사해. 근데 저는 같이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큐 씨는 저는 혼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친구예요. 혼자 쓰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저도 이제 좋더라고요. 혼자 쓰니까 또. 왜냐면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편한 멤버고 오랜 시간 같이 하고 그래도 이게 혼자만의 이제 혼자 있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휴식을 뭔가 치유를 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혼자 쓰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년이 상 받은 거 어땠냐고요? 저희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얘기해 줘. 아니 저희가 원래 뒤에 무대를 보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더 보이지 빨리 가야 된다는 네, 거야. 저희 다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막 우리끼리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야 된다길래 그래서 왜 지금 거야? 저 들은 게 없는데? 네. 이래.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또 이제 앉아 있었죠. 이제 팬들하고 인사하고 좀 보면서 앉아 있다가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수상 이렇게 막 하면서 있다가 이래서 그냥 두 학년이라고 정확히 못 들었어요. 저는 난 들었어. 난 비슷한 이름을 그냥 가진 사람이겠구나 해서 이러고 있는데 멤버들 박수를 엄청 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년? 학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이렇게 됐다가 뒤늦게 이제 학년이가 쭈뼛쭈뼛 올라가는 게 너무 귀엽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아 학년이가 맞았구나 이렇게 뭔가 귀엽더라고요.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니까. 맞아.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또 이제 근데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학님입니다 할 때 좀 멋있었어. 그치? 귀여웠어. 그냥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어린애 이렇게 내놓은 느낌이었어. 밖에 이제
인형 뽑기처럼 올라가던데. 아, 귀엽게 올라갔어. 되게 쭈뼛쭈뼛 학년이도 어?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근데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갖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죠. 더비로드는 어땠어요, 여러분? 더비로드에 대해서 대답해주세요. 어떠셨나요? 더비로드 우리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좋은,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그냥 뭔가 더비를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이 추억들이 더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뭐해? 몽글몽글했어? 뭐 몽글몽글한 것도 있고 더 이렇게 많이 커진 것 같아. 이게 코로나가 확실히 있고 나서 그때 너무 그래갖고 더 더비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소중해지는 것 같아. 나 마지막 30분 동안 오열했다. 이분 마크 오셨나 보네. 포토이즌 돈 내고 찍었어? 아니야. 제이콥 형은 돈 내고 찍었다는데. 진짜? 어. 제이콥 형은 자기 사비로 했대요. 아 진짜? 형 사비로. 아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클릭하시면 되고 잠시만요 이러면 뭐 이렇게 톡톡 하시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헉! 뭐? 부킹 돈 할 때 뚜껑 날라간다고요? 왜요? 아 어떤 저희 앞머리 뚜껑이요? 아 뭔 소리야! 왜냐 이거 할 때 우리 앞머리 여기 블랙킹 돈. 이게 너무 빛이 없다. 스프링 스노우 이벤트 어땠냐고요? 너무 장난 아니었죠. 스프링 그러니까 노래를 전날 불러줬기 때문에 사실 노래를 불러줄 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영상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더비들이 노래 부르면서 뒤를 봤는데 다 같이 이거 맞춰서 들고 있었잖아. 더비들 그 색깔 오래오래 뭐였지? 오래오래 걷자 더보이즈 같이 걷자 더보이즈 이렇게 있어서 그게 진짜 소름돋았어. 원래 근데 응원봉으로 그 효과 글씨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치? 그쵸. 원래는 뭐 없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걸 딱 색깔이 완전 하트까지 다 채워서 하는데 그거 응원봉으로 한 거 아니야? 그니까 그걸로 한 거잖아 종이로. 원래는 근데 글씨도 글씨를 할 수 있잖아 응원봉으로 무대할 때. 그래서 저희는 진짜 소름돋았죠. 그때 울컥했어요 정말. 애들아 스프링 스노우 부르기 힘들더라. 아 더비분들 스프링 스노우 노래 어려워. 너무 높게 잡으셨던데. 너무 높게 잡으셔갖고. 아 근데 되게 잘 부르더라고요. 그 가성을 딱 알던데. 시간을 건너 이거를 너무 딱 너무 높게 잡으면 거기 힘들어요. 맞아. 근데 그래도 뭔가 그 스프링 스노우 노래 들으면은 그게 뭔가 있지 않냐? 맞아. 스프링 스노우에 현장이 스프링 스노우 노래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무튼 셀리스트에 없었는데 어떻게 딱 셀리스트에 없는 것만 해줬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포에버가 아니라 클로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그 클로버는 그래도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포에버를 더 오래 못 들려드렸을 것 같아가지고 팬미팅이니까 포에버 하자 해가지고 포에버 했는데 딱 클로버 해주시고 마지막에 스프링 스노우 해주시고 점점 내가 사라지고 있어. 점점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나 근데 진짜 어두침침 아니야?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아니야? 4시네? 이젠 5시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두침침해? 눈 오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겨울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더 추워. 찬이는 하이보이 손 안 들었냐고요? 저는 안무를 그렇게 빨리 배우지 못해요. 맞아. 그리고 아 이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뭐였지? 처음에 이제 주현이가 아이디어 냈을 때 아 이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왜냐면 시간이 진짜 시간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우선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보여드릴 거면 확실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주현이가 갑자기 너는 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며칠 연습 일주일도 못하고 거의 일주일도 아니죠. 2-3일? 네. 그렇게 하고 얘네가 하는 게 너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데스파스토는 뭐 그래도 해왔으니까 그쵸. 뭐 이젠 그때 배우고 할 수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그거를 2-3일 만에 그걸 어떻게 안무를 다 외워서 가?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신기했죠. 그래도 저희 분들이 다행히 많이 좋아해 주셔갖고 막 의상부터 어떻게 하는 거 얘기하고 막 그렇게 됐죠. 개인 무대 의상들도 다 저희가 의견을 내가지고, 그지? 맞아요.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요 이렇게. 왜냐면 뭐 여쭤봐 주셨거든요. 먼저 어떤 느낌으로 입고 싶냐 이래서 이런 느낌은 좋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빨간 머리 아니다? 저희가 이제 곧 도착하거든요 여러분. 아 그래? 이제 해야 돼? 네. 가봐야 된대요. 네.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차 안이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조용하지만 원래 같은 호텔 썼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그냥 호텔 들어와서 완전 기절하고 계속 이랬어. 아, 자고 맞아, 너무 피곤했어. 자고 잘 수 있을 때 또 자고. 저 여러분 저희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눈 오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조심하시고 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저희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안녕. 만나요. 안녕. 안녕.